마켓 비하인드 오늘 이영훈 IM증권 이사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빅테크 이제 뭐랄까요, 실적 이제 뭐 마무리 이제 된 거죠, 이 정도면? 애플까지 다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남았죠. 엔비디아는 뭐 다음 달이니까 뭐 일단 다음 달이 아니라 벌써 이번 달이군요. 오늘 11월이니까. 뭐 일단 이사님이 이제 쭉 다 팔로우를 하셨을 테니까 오늘 결과 나오까지 좀 보고, 글쎄 이사님 총평 어떤 거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뭐 실적은 일단 나온 거 자체는 견조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실적 나온 거 이상을 지금 요구하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해리스 그 대선전이 막판에 가면서 좀 많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격화된다라는 게 뭐 지지율 이런 것들도 지금 여론조사는 뭐 비등비등하고, 또 이제 폴리마켓이나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고 하지만은, 그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해리스는 트럼프 따라서 이제 거친 말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고. 맞아요. 막판이긴 해요. 막판에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그 증시에서 좀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출근 저기 방송 나와가지고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이번 주는 좀 그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낫다. 더 투자하는 쪽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앞이고, 맞아요. 이게 좀 더 격화될 것 같고,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급등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거 좀 지켜보자.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번 대선이 좀 진짜 애매한 거는, 트럼프가 안 되면 순순히 아 승복하고 내가 대선에서 졌습니다라고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이미 뭐 법적 수송 하겠다고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을 그렇죠. 좀 잡아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도 중심으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지, 아,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제 좀 접근하시거나 이러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제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고객님들하고 이제 제가 미팅을 하거나 추천을 해드릴 때 샀던 가격대가 210불, 220불대가 많은데, 최근에 산 것들이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 급등한 다음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안 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 시장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시장 자체가 과열 시그널도 확실히 보이고, 웃긴다기보다는 재미있는 건 이제 국장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쪽이 간다 그러면 이쪽 확 쏠리면서 나머지 박살나고 뭐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장도 지금 사실은 보면 조금만 이상한 거의 국장 수준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리면서 주가 급락해버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약간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니까 좀, 그건 좀 예외로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폭 자체가 발표하는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 대비해가지고 좀 과할 정도로 밀어내버리고 하는 거 자체가 시장이 얘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해버리면 미장 역시도 세게 밀어버리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진 거네요. 지금은 공부, 체크, 메모할 타이밍이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평을 여쭤봤는데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몇 가지 좀 세부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실적들을 좀 보면 눈에 띄는 거는 클라우드 쪽하고 광고 쪽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AI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되느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성 좋아질 수밖에 관련된 부분에서? 없고, 그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좋아지는 것하고 이제 투자의 속도에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제 투자를 또 지나치게 앞서서 또 이제 과하게 한다든지, 또는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좀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이상으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여전히 그 정점에 대한 또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큰 그림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보시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면 AI 자체가 단기 과열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다시 거품이었다 해가지고 확 꺼진다든지 그런 쪽보다는
약간 톤다운을 해가면서 움직이고 다시 톤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일테면은 이제 톤다운의 수준이 우리 6월달에 골드만삭스 AI 고점론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두어 달 가까이 크게 부진했었던 네. 그거의 데자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덜할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다? 이사님 판단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에 이제 IT 버블을 경험을 했잖아요. 봤잖아요. 초에. 네. 그때 사실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에 IT 버블 났을 때는 신기해서 올랐어요. 수익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모든 게 새로운 문물이고 신기했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한데 해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했었던 게 그렇죠. 매출이 나서 올랐던 게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국제전화가 돼?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충격을 먹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이거 다이얼 패드 팔면은 국내 상장돼 있는 그 그룹 기업이 아니라 그룹 몇 개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라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앞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결국엔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주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네. 등락은 있어도 결국에는 이 AI로 인한 효과는 계속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아야 될 거고 그것도 닷컴 버블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날 것이다. 네, 빨리 나타나겠죠. 시대도 그만큼 빨라진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의 니즈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좀 테슬라를 유익있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은 앵커님 솔직히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거 제가 직접 자율주행 차를 이렇게 앉아서 운전대 앉았고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다라는 걸 상상해보면 아 이거 되게 적응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인데 그렇죠. 여전히 나보다 기계를 믿을 수 있을까? 그 기계에 그렇죠. 자체, 사실 그거 기계에 대한 믿음이죠. 예. 뭐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핸들이 없는 차에 앉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 업체들이 지금 그 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용으로도 지금 일단 그 정찰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키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로봇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무인화 시켜가지고 오늘도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인가 무인 그 전투기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개발. 예, 저도 봤어요. 네네.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AI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것들이죠. 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간은 2000년대 닷컴하고는 속도도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7 전부가 다 회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투자에서 뒤처지지 않고 수익화를 네. 꾸준히 해나가는 기업들은 미래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의 기회인 거지 엑시세 어떤 그 방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아까 AI 그 6, 7월 달 고점론의 대잡이 아니냐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게 그 변수로 봤던 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 관련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라든 AI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때 그거를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들 AI 쪽에 대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확인을 한 건데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출을 늘리고 더 투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6, 7월 달에 고점에 대한 그 우려감이 다시 나온 거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이제 이런 AI 쪽, 빅테크 쪽에서도 AI 관련돼서 뭔가 옥석 가리기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당장 옥석 가리기를 할 정도로 그 상위 업체들의 어떤 그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일단 투자의 속도하고 수익화되는 속도에 이제 그 갭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우려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그러니까 투자는 과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화되는 게 좀 더뎌진다지면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수익이 악화가 되는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캐펙스 축소에 대한 요구가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의 어떤 사이클하고 또 맞물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우상향인데 경기가 꺾인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침체기로 들어간다든지 뭐 지금 요즘 노랜딩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어떤 리스크가 눈에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축소 압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전방산업 영향 받게 되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빠질 수 있는 그림은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아 지금은 고점이니까 여기서 파시고 여기서 사시고 이 짚어낸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주들한테는 빅테크들한테는 물론 지금 뭐 일부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반등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년까지 연준의 뭐 의도대로 뭐 3% 뭐 초중반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빅테크들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시장 어떤 거시적인 흐름인 거는 맞겠네요. 그냥 빅테크가 좋은 거는 그 금리가 비쌀 때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금리가 싸지게 되면은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 때는 분명히 빅테크가 가진 자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장 예상만큼만 대준되면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를테면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세혈관단까지 있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단까지 있는 이런 기업들까지 이 피가 이를테면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투자들이 이제 수혈이 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효과가 결국 참 금리를 내린다는 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참 크긴 크네요. 이렇게 봐서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요거 아까 제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제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항상 뭔가 촉매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큰 변화를 줄 때. 이게 그 정도까지 갈 만한 어떤 악재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한 회사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낼 만한 악재인지 혹시 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저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출이 되거나 어떤 제재를 받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8%면 크죠. 그렇게 되면은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AI 가속기 쪽에서 가장 메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공급망 쪽에 일부 문제를 또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체의 어떤 문제를 뭐 그게 어떻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회계 조작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저건 이제 사실 존폐의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것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는 구간에서 저것이 또 부각이 되는 바람에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슈마컴 이 사태는 현재로서는 슈마컴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있는 주식이라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데 저것이 파장을 만약에 미친다 그러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정 부분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장으로 좀 넘어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줄곧 이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들 뭐 실적 얘기는 됐고 중요한 거는 이제 HBM 부분이거든요. 이쯤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사실은 이제 납품이 지금 뭐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 팔고 이럴 때는 HBM 엔비디아 납품만 하면 반등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사실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같은 어제도 사실 좀 반등을 했거든요. 장막판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뭔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사견이긴 하지만 어저께 그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주요 고객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왜 통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을 자꾸 포장하고 꼬우면 꼴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명쾌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건 있어 보이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연상을 했었던 거는 그 전날 그 디지타임즈 대만 언론에서 나왔었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자기는 아쉬운 대로 써야 아쉬운 됐다. 대로 쓰겠다. 맞아요. 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명쾌하지 않은 데다가 또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을 보면 HBM 그 판매량 중에 4분기 중에 HBM 3D 비중이 50%가 넘어갈 거다. 네, 네. 그 얘기했거든요. 엄청나게 팔리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근데 HBM 3하고 3E 두 가지 버전을 지금 이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HBM 3를 많이 팔았나요, 삼성이? 3분기 때? 아니요. 그 뭐 물론 그전 분기보다 올랐지. 더 팔았죠. 네. 근데 그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 마켓 세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역시 좀 약간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기술 패권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쵸. 절치부심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이거를 바꿀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기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를 반성문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내가 이거 때문에 네. 잘못된 거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못 팔아도 내년 몇 분기 뭐 그 내에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뭐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고 그것도 뭐 막연하게 숫자적인 어떤 그런 거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 같은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나?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장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었어요. 네. 장 종가 끝나고 나서 봤을 때 한 180만 주든가 매도로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실망감일 것이다?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삼성전자 어저께 그 컨퍼런스 콜의 효과는 일단 주가 하방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막아준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가 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요번에 5만 5천 원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준 거고 앞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가가지고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 저부가 제품들 DDR4 이하에 그 중국산 제품들이 계속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이 붙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지 그 얘기는 뒤집어놓고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그 중국 경기 부양이 나오든 뭐가 나와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은 가전이 됐든 이런 쪽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반도체의 어떤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레거시 쪽이 아주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HBM 쪽에서 말씀하신 그런 수사가 붙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통과면 통과 아니면 그 다음 버전에 대한 걸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방향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사실은 흥분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네 그런 정도로만 전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느낌이 좀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약간 오만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 자신감이 지금 사실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로 사실은 삼성전자가 돌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지금 당장보다도 향후에 성장세가 다시 이제 올라오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대규모로 R&D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레토릭 정도 수사 정도로만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긍정적이다 그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삼성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파운드리 쪽 추가적으로 그 투자 중단하고 파운드리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이제 HBM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자꾸 된다 이렇게 하는 쪽보다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사님 다음 주 뭐 나 이렇게 생각해 생각하시는 거 전망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냥 관망했고요. 네. 다음 주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또 대선도 있고. 네, 대선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현재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미 증시에서 뭐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의 문제도 아니고 야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증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는 이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투세 얘기하고 뭐 상법 개정 등등등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뭐 명쾌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너무 그런 부분들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한테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 이 어떤 양측 간의 이 괴리, 이게 결국은 자꾸 시장에 이런 또 하나의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드네요.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